史教科書研究所所長です。韓国小中高教科書の慰安婦記述の実態と対策をテーマに発表していただきます。제가발견한게여기있으니까제얼굴을안비추셔도됩니다여기또집중해주시고이걸 보여주시기바랍니다한국초중고교과서의위안부서술의실태와대책이라는제목입니다지금 현재한국교과서에서는위안부서술이모든교과서에다있습니다초등학교 4-5-1 11종검정교과서중학교역사7종검정고등학교한국사9종고정교과서한국사라그러죠모든교과서에위안부문제를서술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위안부서술의문제점은첫째위안부에대한거짓을가르치고있습니다두번째내춘부라는성인영역을다루고있습니다세번째는일본에대한막연한증오심을심어주고있습니다먼저위안부에대한거짓말입니다이것은초등학교 4-5-1 교과서에실렸습니다이교과서는김영사인데11종중에하나입니다제목이일본군위안부와수요집회란무엇일까요라고되어있습니다작은글씨를키워서보겠습니다일본군위안부는일제에의해강제로동원되어일본군의성노예생활을강요당한여성들을가르친다일제는1931년중국을침략하기시작한이후부터태평양전쟁에서패전한1945년까지여성들을전쟁터로강제로끌고가지속적인성폭력을저질렀다일제는여성들을일본군위안부로동원하기위해취직을시켜주겠다고속이거나근무내용을분명히알리지않은모집광고를내기도했고협박과폭력납치등의방식으로강제로끌고가기도했다이렇게서술되어있습니다근데이것은거짓말입니다위안부는포주와계약을체결하고돈을번직업여성으로일본군의동원대상도또는일본군의성노예도아닙니다군인이민간인을강제로끌고가거나성폭력을저질렀다면이는중대한범죄행위로처벌기록이남아있어야합니다그러나아무런증거도없습니다일본군위안부는필요서류를갖추고엄격한절차를거쳐서영업허가를얻어야만위안부생활을할수있는직업인으로취업사기허위광고협박과폭력납치등의방법으로취업자체가불가능했습니다그다음중학교입니다역사교과서입니다비상이죠이게제목은초등학교나마찬가지입니다일제가침략전쟁에필요한모든것을수탈하라여기도마찬가지이렇게서술되어있습니다그리고여자정신근로령을내려여성들마저동원하였는데많은여성들을일본군위안부로끌고가큰고통을겪게하였다강제로동원된한국인들은대부분전쟁중희생되었고살아남은사람들은그후유증으로전쟁이후정신적육체적고통을겪어야만하였다그런데이것은거짓말입니다공장근로자였던정신대와성민의여성인위안부는전혀다릅니다그리고조선에서는여자정신근로령을공포는했지만실행하지는않았습니다정신대로끌려가위안부를시킨사실도없습니다정신대라는명목으로끌고가서위안부로시킨사실은없습니다일본군위안부는강제로동원되지도않았고그럴뿐만아니라전쟁중에희생되지도않았습니다교과서의서술은모두거짓입니다그다음고등학교입니다한국사라그러죠리베르스쿨이게북쪽에나옵니다일제가일본군위안부를강제로동원하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리베르스쿨일제가침략전쟁을수행하면서행한가장반인륜적인범죄행위는여성들을전쟁터에전쟁에강제동원한일이었다
일본군은 조선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했다. 일본 관원이 관여하는 가운데 일본군은 수많은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유기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민간 모집책들이 취업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했다. 19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여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들을 후방의 경찰 지원 인력으로 동원하였다. 이때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발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일본군 위안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다가 질병이나 폭행으로 죽기도 하였다. 자, 그런데 이게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포주와 작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서 오늘날 비자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을 신청을 합니다. 그때 건강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작부개혁 체결과 관할경찰서 축두시 친권자의 승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신분증명서가 발급되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착한 후 영사관 경찰서에 출두하여 인감증명서, 친권자 승낙서, 호적등본,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 그리고 사진 두 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얻으면 그때부터 위안부 영업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귀한 조치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영사관 경찰의 허가를 얻은 다음 일본군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영업을 한 공창입니다. 이에 따르면 리베르 스쿨 교과서에 서술로 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는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수십만이 강제로 끌려갔다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관원에 의한 납치나 유괴의 증거도 없습니다. 일본군은 위안부 모집책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민간인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조선 여인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징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리베르 교과서의 서술은 모두 거짓입니다. 더구나 모든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리베르 교과서와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출판사 교과서입니다. 마찬가지 서술은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하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일제는 군위안서를 설치하여 폐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 끔찍한 삶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으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일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동아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학살 내용이 2021년 1월 8일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안부가 도주하는 경우 일본군이 직접 추격하여 도주한 위안부를 다시 위안소로 끌고 오거나 사살하기도 했다. 일본군이 도망간 위안부를 추격하기도 하고 또 끌고 와서 사살하기도 합니다. 이게 동아출판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입니다. 대표 집필자는 동국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집필자 다시 갈까요? 네. 노대한, 대표 저자는 노대한입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학살에 대한 학살된 위안부와 관련한 정보가 있으면 공개하라 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외교부의 답변은 정보 불존재였습니다. 학살당한 위안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과서도 판결문도 모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위안부 두 번째, 위안부는 성인 영역입니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하면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춘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2 역사관, 지금은 없습니다. 폐쇄됐습니다. 거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매춘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유석진 교수님 상당히 억울한 부분입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포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허가를 취득한 다음 매춘을 하는 여성입니다. 공창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공창, 허가 없이 하면 사창입니다. 이 위안부에 대해서 매춘부, 작부, 차기, 장녀, 추억부 같은 여러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또 위안부는 일본식 예명을 가지고 돈을 번 성년의 여성입니다. 아이코 김학선, 도시코 이용수, 요시코 김복동, 하루의 당덕경, 요시코 모노쿠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사람들이 한 증언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안소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권과 사쿠, 콘돔을 한 개 수령한다. 실내에서는 음주를 금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군기, 풍기를 물란시킨 자는 퇴장시킨다. 그리고 사쿠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적부를 금한다. 입장권 금액은 왼쪽과 같다. 하사관, 군소, 병, 이와. 또 다른데, 만달레이 주둔지 위안소 규정에는 병사는 30분의 1.5에, 하사관은 40분의 2에, 장교는 50분의 3에, 장교가 숙박하면 8에. 이 요금이 일반적인 요금입니다. 요금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매춘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의 서술은 일본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강제동원, 강제연애, 일본군 성노예, 납치와 유괴, 취업사기, 인신매매, 구타, 고문, 폭행, 학살. 이 내용이 모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에 서술된 위안부 피해자의 가해자를 일본군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위안부의 피해는 이처럼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조장하는가 하면 성인 영역인 매춘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책은 살아나는 미래 세대에게 거짓과 증오를 가르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심성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일부를 수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모로 보나 비교육적 서술이기 때문에 위안부 서술 전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